젊은 아가씨가 아주 손이 빠르고 깔끔하네. 저는 요리 좋아하거든요. 근데 이 아가씨는요, 저렇게 노려쳐져서야 어디 식구들 끼니나 챙기겠어? 저서 없더면 내일도 못 먹어. 내일 모레 아침에나 먹을까? 내일 모레 오후에 먹으려고요. 뭐? 뭐라고? 제 남자친구가 요리를 너무 좋아해서 이틀 정도는 해준대요. 나 때는 남자가 주방에 들어오는 거 상상도 못했어. 지금은 그때가 아니니까요. 전 지금이 좋거든요. 아니, 이 아가씨가 어느 집안으로 시집갈지 아주 불보듯 뻔하다 뻔해. 차홍이, 다 하셨어요? 아, 선생님. 저게 왜 이렇게 눈에 거슬리지? 선생님, 요리도 못하는 여자들이 남자 어떻게 한번 홀리려고 센터에 들어와서 물 흐리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세상에, 시호님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만드셨어요? 야, 진짜 대박, 최고. 잘하셨어요? 확실히 이때는 요리를 못했었지만 저 배 좀 깎아봐. 네. 두껍게 말고 얇게, 얇게, 얇게. 네. 하드 트레이닝 감사합니다. 딱 내 맘에 드는 솜씨잖아.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가. 음식이 보기만 좋아 뭐해. 라페가 은근히 맞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음식이야. 이만. 선생님 거랑 똑같잖아. 여기서 배워서 알려주셨으니까요, 김정 여사님. 이렇게 맛있다고 해주시니까 다행이네요.